자산과 수입. 처음에 말했듯이 자산과 수입. 같죠? 자산과 수입을 같죠? 같을까요? 자, 처음에 이 이라고 된 부분이 임플로이. 지금 자영 아 그 직장인이죠. 직장인. 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장인. 전문가 플러스 향기요? 어우. 어떻게 이게 한마디로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지, 역시 능력이 남다르십니다. 또 별풍선까지. 아, 이거 1 더하기 1인가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흥분해서 마이크를 쳤네요. 네. 직장인. 직장인과 이 자영업자. 네. 연합회님도 자영업자 맞으시죠? 지금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사분면. 아, 네, 귀요미 이거 중간까지 했습니다. 사사분면에서 보면 저희는 보통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 두 가지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B랑 I가 있죠. 그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인베스터. 기업체 오너. 기업체 오너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그 기업체의 사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투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겠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개념이 자산이고요. 자, 저희가 있는 그, 물론 연합회님도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조그만 사업, 그 향수 사업을 하고 있죠. 조그만 사업체,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 이분들은 단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나오죠. 네. 기업체 오너들은 그런 개념은 있죠. 근데 금액대가 차이가 너무 나죠. 시간도 시스템 많고 죽여놓으면 시간도 많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스템. 자, 저희가 돈을 벌죠. 월급을 벌어서 소비를 하죠. 소비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그 남은 돈을 저축을 해서 저희는 보통 목돈을 만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고 싶다, 뭐 부동산 아니면 또 투자를 해서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자, 목돈에서 투자 자산 이 구간이 너무 위험해요. 하이 리스크 존이라고, 여기서 망가집니다.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다시 수입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은 그 밑에 빚이 생기겠죠. 참 힘들어요, 세상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게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방법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이 길잖아요. 1년 동안 노하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감사합니다. 2등하기. 아, 역시 연합회님 항상 이게 진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연합회님 없으면 어쩌나 싶어요. 연합회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방송이 참 잘 되네요. 둘이서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 비법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산과 수입.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가져요. 참 기분 나쁘죠? 당연히 수입은 관심이 있는 거죠. 참 저도 이거 들었을 때좀 그랬어요. 저는 연봉 네? 아니에요. 지금 좀 네.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가요? 약장사 같나요? 좀 다른 개념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재밌는 내용,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할 건데, 또 이런 시간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다음에 원래 그래야 면화패님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부자들은, 자, 제목이 자산과 수입이죠?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참 안타까운 게, 벽돌을 들고 있죠? 아버님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이야, 내가 이거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 근데 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너를 키워줄 수가 없다. 너무 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회장님이 연합회. 그럼요. 연합회님은 VVVIP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VVVIP. 네. 네, 자산소득. 이렇게 자산소득, 인쇄적인 소득 있죠? 뭐, 음반.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 그리고, 임대소득자. 부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잘났으니까 관심을 갖겠죠? 가질 수 있으니까. 저희도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순서는, 시간은 많으니까. 연합회님은 항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료가 제가 충분하지가 않는 관계로. 항상 이렇게 좀 미흡해야 다음에 좀 기대하는 맛이 있어요. 항상 그 연속극이나, 아닙니다. 그 연속극이나 보면, 그 만화나 보면, 딱, 노하우가 나오는 시점 아니면, 감정에 울리는 시점. 딱 그런 시점에 딱 끊어요. 이게 딱 다음에 기대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또그 다음에 이상하게 안 나와요. 다 다음에 나오겠죠. 네. 기대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마우스 패드를 준비해서 빨리빨리 이동,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추천 과제죠. 네. 아닙니다. 저는 영업을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저는 사실만 딱 이렇게 말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